어제 일을 다시 생각해보면 화를,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한 달을 시간을 끌었습니다. 저희 민주당이 법안을 내고 나서 한 달을 자유한국당이 자기들도 법을 낼 테니 병합심사하자면서 시간을 끌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그런 일은 제가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있지도 않은 법을 병합심사하자면서 그 법 나올 때까지 절차대로 법안 심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가로막고 한 달이라고 하는 금쪽같은 시간을 시간 끌기를 한 자유한국당의 태도에 대해서 정말 분노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무려 6차례의 법안 심사 소위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또 발목이 잡혔습니다. 화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민주당 법안, 발의법안이었던 박용진 3법에서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것도 포기할 수 있다. 교육 목적 외로 우리 유치원 원비를 쓰는 것과 관련해서 처벌 조항이 다른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국공립 유치원과 관련해서는 똑같이 그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자. 그래도 그것도 셀 것 같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어서 그래 그럼 그것도 우리가 양보하자. 그리고 1년 1천만 원 밑으로 하는 걸로 해보자. 또 1년 더 유예도 해보자. 온갖 양보와 타협을 위한 노력들은 민주당이 다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초지 일관 1점 미력도 고칠 수 없고 학부모들이 내는 원비는 유치원 원장들에게 아이들 맡긴 값으로 준 거니까 식당 주인한테 음식값으로 준 거랑 똑같으니까 그거 어디다 갖다 써도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듣고 참아가면서 어찌됐든 협상하고 타협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급기야 어제 교육부가 교육부에 할 일을 했다고 법안심사소위를 파행내고 당당하게 나갔습니다. 이제는 못 참겠더라고요. 화를, 더 이상 화를 참는 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분노 그대로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무도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거랍니다. 무도하죠. 어떻게 국회에서 그럴 수가 있습니까? 뭐 대단한 거 요구합니까? 저희가 발의한 법이 뭐 기상천외한 무슨 법이에요? 교육비 함부로 쓰면, 목조계로 쓰게 되면 그거 처벌받게 하자는 것 아닙니까? 교육당국이 감사를 쭉 해왔고 그 감사 결과 황당무계한 그 목조계로 쓰는 경우 명품백도 사고요. 성인용품도 사고요. 자기들 마음대로 썼던 것들이 드러났는데 왜 이런 사람들을 처벌하지 못하냐고 국민들이 아우성이셨어요. 보니까 국회가 법을 제대로 못 만들어놨던 거예요. 교육당국은 자기들 할 일을 안 했던 거고요. 그래서 교육당국은 이제 정신 차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한유총에게 질질질 끌려다녔던 교육부하고 교육청은 이제 자기 할 일을 뚜벅뚜벅 합니다. 그런데 어제 드디어 국회에 제1야당이라고 하는 자유한국당은 왜 교육부가 국가회계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시행령으로 그걸 공표하냐? 라고 하면서 그건 국회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는 유치원 3법에 대한 논의 못하겠다고 얘기하고 나가버린 거예요. 사람의 도리가 아니죠. 국회의원과 국회 제1야당의 도리를 떠나서요. 사람의 도리가 아닙니다. 아이들 잘 키워달라고 아이들 잘 교육시켜달라고 우리 학부모들이 정말 고생고생해서 낸 교육비를 원비를 그렇게 써도 처벌하지 말자고 왜 굳이 그런 법을 만들자고 그러죠?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써있느냐면 그 법안에 편성과 운영에 상관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육청은 이제 어? 마음대로 하도록 하겠다고. 여러분 제가 분노하는 건
자유한국당의 그런 태도에도 분노하고요. 여기 계신 기자분들께도 솔직하게 분노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기자분들이 이 사태에 대해서 정말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서 있는 대로 잘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유총에서 이거 우리 사유재산인데? 근데 지금은 사유재산이 어디까지 왔느냐면 학부모 여러분들이 내시는 돈이 자기들의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데까지 왔습니다. 그건 말도 되지 않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양비론으로 보도를 하는 데가 있어요. 똑같다는 거죠.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무능하고 똑같다. 국회 무능으로만 몰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양보를 하고 참고 참아야 이 양비론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지 않는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까?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오늘 사실은 제가 다른 의원님들에게 제안 드리고 할 때도요. 밖에서 1,000명, 2,000명, 3,000명 모여가지고요. 악을 쓰는 집회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엄마들, 아빠들 바쁘잖아요. 유치원 원장님들은 시간 많아서 벌건 대낮에 야 까만 옷을 입고 와. 그러면 다들 검은색 옷 맞춰가지고 싹 모여가지고 만 명 숫자 모이기를 쉽게 합니다. 동원하라고 오다 때립니다. 투쟁자금 모금해야 되니까 돈 특별예금 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박용진도 고발해야 된다고 그러고 줄줄이 걸리는 사람들 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큰 소리를 치고 활보를 해요. 근데 억울하고 힘없고 피눈물 흘리는 우리 학부모들과 아이들 아무도 보호해주거나 대변해주지 못하니까 학부모들이 좀 나와서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바빠서 못 모이니까 오늘도 그냥 이렇게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는 토론회를 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스터 내용도 그냥 적나라 해요. 분노한 사람들 모여라 그랬는데 아마 한유총에서는 그럴 거예요. 그날 몇 명 모였는데 국회의원은 몇이나 왔는데 여러분 모이셔야 됩니다. 동탄에서도 모이시고 전주에서도 모이시고요. 대구에서도 모이시고 모이셔야 됩니다. 학부모들이 뭉치지 않으니까 우습게 보는 겁니다. 학부모들이 조직화되지 않으니까 자유한국당이 조직화된 벌건 대낮에 만 명 동원할 수 있는 한유총 눈치 보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여러분 보시기에는 부족한 것 같지만 당론으로 만들고 여러 의원들이 얼마나 시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유총 각 지부가 자유한국당한테만 로비하겠습니까? 저희 의원들 엄청 와서 괴롭힙니다. 그거 다 뒷감당을 해내고 계세요. 시달리고 계시고요. 우리 의원님들. 그거 묵묵히 참고 여기까지 와주신 더불어민주당 당 지도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우리 의원님들과 각 지역 위원장님들한테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저희는 저희가 감당할 역할을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학부모 여러분들 돌아가시면 뭉치고 모이자고 해주세요. 우리 5밖에 안 되는데 10명밖에 안 되는데 큰 힘이에요. 저희 지역의 위원장들, 지역의 국회의원들한테 원장님들 찾아온 숫자요? 5명, 3명이에요. 근데 그 뒤에 자기가 몇 명 있다고 하니까 신경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3명, 4명, 5명만 모아가지고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찾아가세요. 민주당 의원님들 찾아가셔서 기운내라고 격려해 주시고 박수 쳐주세요. 엄마들이 움직이고 국민들이 조직되지 않으면 국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함부로 취급받습니다. 오늘 토론에 여러 말씀 듣겠지만 우리가 가슴속에 작은 불덩이 하나씩 들고 각 지역으로 돌아가서 엄마 아빠가 해야 될 일,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 마련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고요. 바쁘시고 힘드신데 여기까지 와주신 엄마 아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